시원하니?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지만 근무하는 토요일이거든요. 그래서 7시에 일어나서 초롱이 밥을 먹이고 산책을 나왔어요. 산책하고 집에 가서 좌우를 살피고 신호등을 건넙니다. 산책하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저는 재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.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. 맨날 똑같이 이쪽으로 가네요. 자기만의 뭔가 루틴인가봐요.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. 포항은 온도는 훨씬 따뜻한데 뭔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바닷가가 있어서 그런가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바람이 불어가지고 뭔가 더 아이고 자빠질 뻔 뭔가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? 이쪽으로 쭉 가면 바다거든요. 15분? 20분? 걸어가면 바다예요. 이쪽으로 쭉이요. 안 보이시죠? 저도요. 근데 여기 그냥 사람 사는 동네 같거든요. 근데 저쪽으로 쭉 가면 바다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이런 데 안 살아보셨죠? 저도요. 어머머머, 그쪽은 위험합니다. 이쪽으로 갑시다. 어머머, 그쪽은 곤란하다고 했지, 언니가. 어제부터 진짜 말 안 들으네, 또. 이쪽으로 갑시다. 어머! 아. 다행히 저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저쪽이 아닌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보이시죠? 포항. 초롱이는 이런 뭔가 포대자루나 쓰레기통 같은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꼭 이렇게 시야를 갈겨요. 허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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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항에 내 시를 퍼뜨리라. 가자! 네! 원래도 혼잣말이 많은데 초롱이가 오고 나서 혼잣말이 부쩍 늘었어요. 사람들이 쳐다봐요. 미신년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원래 제가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. 화요일 한 번, 목요일 한 번. 화요일은 거실 화장실, 목요일은 안방 화장실. 근데 초롱이가 화장실에다가 실은 똥을 막 싸니까 매일매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. 밥 차리고 물 챙기고 산책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똥 줍고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니 진짜로. 아니 엄마는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했는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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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이고 씨, 모래 다 들어갔어. 잠깐만 잠깐만. 아 어머 모래 모래. 아우 아우 아우. 야. 잠시만요. 대화를 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발생했거든요. 아우 초롱아. 아 신발에 모래 좀 뺐어요. 이렇게 예기치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곤 하네요.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추접스러운 강아지예요. 추접스러운 강아지. 어머어머머. 그런 개구멍 가지 마세요. 이리 오세요. 저런 모서리 같은 데를 다른 강아지도 좋아하나요? 콧물이 좀 나네요, 추워서. 아. 엄마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보고 싶어요. 엄마가 보고플 때. 이거 맞나? 아, 이런데, 이런 데를 자꾸 올라가서 실을 한 다음에 발길질을 막 하니까 허벅다리랑 이런 데가 다 엄청 더러워져요. 빨리 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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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이렇게 급하게 급한 척을 하면 발차기를 못하더라고요. 저만의 노하우예요. 어때요? 어? 이거 왜 이러지? 아, 내 손이구나.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. 아, 여기 이런 데 쓰레기장 이런 데를 좋아해요. 못 살아 진짜. 아, 저기요! 저기요! 이리 오세요. 어머머!
거기 너무 지지다. 오빠, 오빠한테 가자, 오빠, 오빠. 어, 갈게, 갈게, 갈게. 갈게, 갈게, 갈게. 어, 갈게. 여기는 계단이라서 제가 이제 안아야 돼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집이거든요. 제가 안아볼게요. 무거우니까요. 어, 어, 안 돼, 안 돼. 언니 안아줄게. 기다려. 지금 제가 이제 안고 내려가 볼게요.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. 초롱이는 제가 안고 내려갑니다. 짜랑!